신약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3절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오의 햇빛처럼 밝고 따뜻한 미소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돈이나 집이나 아니면 어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국가의 일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난관에 부딪힐 때 그 난관을 푸는 열쇠는 의외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동료 간의 신뢰와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열정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은 언제나 마냥 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에 따라 신뢰가 흔들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조자로서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일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에게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신뢰,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열정, 보이지 않는 헌신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크고 작은 부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까? 누가 나를 정말로 신뢰할까? 우리의 결속은 정말로 단단한가?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도 이것은 역시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서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부모를 상정하지 않은 삶을 상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도 때로는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 수증기 한 방울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의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배가 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이제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배가 고프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중년 남자들이 제일 억울해한 것은 배고픈 것이라고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밖에서는 큰 일도 주무르다가 집에 돌아가면 밥이 없으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40일을 굶주림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면 추위가 찾아오게 마련이고 또 외롭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굶주림과 추위. 거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자존감이 아주 작아집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그때에 과연 그 어디에 믿음은 존재하는 것일까? 사탄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 묻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증거를 구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멋진 거룩한 성 그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멋지게 날개를 펴고 너울너울 날아 내려보려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영광이, 믿음의 삶에는 그런 영광이, 그런 멋진 증거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에게 그것은 분명히 적지 않은 유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때로는 거부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회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갔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의 신뢰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고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로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조건을 가진 우리 인간 존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그 부르키나파소에
한 평신도 선교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김성태 서혜경 선교사라는 가정입니다. 그분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원래 사진관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진관을 이제 접고 선교하는 일에 그것 그 중에서도 이 시골에 오지에 교회를 지어주는 일에 헌신하기로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3년 전에 그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3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살 된 아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보낼까 그랬는데 이제 영어권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좀 지도를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아프리카 국내선을 타고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카메룬에 있는 두알라로 가서 두알라에서 케냐 항공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갔다가 나이로비에서 머물고 미국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두알라에서 케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뜨자마자 추락해가지고 늪으로 빠져서 전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 20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이 당연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부르키나파소는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먼지가 많고 황사가 있고 바다에 연해 있지 않고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서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아이가 헌신의 길을 가려고 출발할 때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에게 왜 증거를 구하지 않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듯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시편에 약속한 대로 천사를 시켜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가?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의 인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극단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오는데도 그냥 믿으면 다 어떻게든지 잘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으라. 그런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험을 했길래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때 그들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고 목이 마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먹을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부정하며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 책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나 알죠. 어머니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삶이고 생명이거든요. 나와 같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은 부인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라고 얘기하면 돼서 끝나야지. 배가 고프니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책망했어요.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물질 취급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 보이는 것과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어릴 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겠죠. 자녀는 그 부모를 두고두고 원망할까요?
물에 데어서 흉터가 생겼어요.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 미스코리아 되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정쳤어. 물어내 책임져. 성형수술 그대로 해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는 물질로 보상될 수 없는 것이고 물질로 원망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질로 규정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저보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영적 체험들과 구원의 체험들을 나보고 얘기해보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고향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죄는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오는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물이라는 것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물처럼 대우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물질 취급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다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물질 대접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나더러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부인할 수 있느냐? 마사와 므리바에서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위대한 관계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위에 부모와 자녀가 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고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영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우상처럼, 문지기처럼, 수호신처럼,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대포처럼 아니면 화폐나 동전처럼 대우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법을 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물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의 실체를 늘 분석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가 봄에 대하여 계획했기 때문에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은혜 안에는 그런 가정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고정적인 물질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는
만약 이렇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법을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면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물질처럼 여기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네 자녀를 갑자기 데려간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믿음을 지키겠니? 어떻게 하겠니? 아니면 네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불치병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는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너에게 관계가 깨어지고 만약에 물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네가 직장에서 갑자기 오늘 파면을 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법입니다. 겨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을 보고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왜 올해는 겨울이 이런 거야? 가을 네가 책임져. 인수인계를 잘못했잖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물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은 그들 가운데 더 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전능자가 있다면, 절대자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예.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이 용서는, 이 감격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 선교사님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의 보상금 3만 달러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주겠어요? 3만 달러를 받아서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에 보탰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르키나파소의 보보라는 곳에서 제가 사진 보여드렸었죠.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바로 그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4천만 원을 헌금했고 그 선교사님은 그 보상금으로 받은 3만 불을 보태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인생을 헌신하게 만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비행기를 타러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혹시 어머니 아버지를 못 보게 되거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영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실망케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갈증처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아,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당을 보면서 마음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들의 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들의 생명과 그 이른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의 한 증거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뢴 것입니다. 선한 증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선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악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격화시키고 우리 인간을 더 이상 비영적인 존재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하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악한 시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선한 증거를 구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들 앞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네가 나서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제가 뭔데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주세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줄 수는 없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실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선한 증거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아무래도 가진 것이 없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모아봤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 평원에 밤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기후 때문에 밤이 되면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곳입니다. 마치 비가 내린 것처럼 완전히 젖어버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나갑니다. 양털 한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간 상상력을 넣어서 얘기하자면 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저 이 양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증거를 이 양털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양털은 젖게 하시고 양털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동화 같은 얘기를 하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은 젖고 그 주위에 땅은 말라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자에게 이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우연과 같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양털은 말라 있게 하시고 주위의 땅들은 젖어 있게 하옵소서. 하룻밤을 다시 지내고 났을 때 보니까 양털이 말라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과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셨군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려는 유혹자의 소리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리요. 하나님 선한 증거를 주옵소서. 내 양털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선한 증거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마른 양털에 눈물을 떨어뜨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석에서 샘을 넣으시고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죄인됨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양털과 같은 인생을 쓰시려 하시나이다. 내게 선한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증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증거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선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선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양털 한 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연약한 육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연약한 육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양털 한 모금과 같은 그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 위에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창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 쥐띠 동갑이에요.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라인마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정현진 목사님과 신학 동기동창이고 친구예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예담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예담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에 전통 있는 교회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건축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전통이 있어서 유력한 사회적인 저명인사들도 거기에서 아주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김창주 목사는 거기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의 사모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믿음의 소신을 지킨 여자 의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김창주 목사 내외가 3년 전에 목회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저 남단에 있는 서민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갔어요. 마다가스카르 아십니까? 디즈니 만화 영화에도 있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 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답은 그들이 결혼할 때 약속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일생을 나머지를 보내자. 그렇게 해서 다 소리 없이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지에서 참으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족을 올해 한번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선한 증거,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을 물질처럼 취급하고 우리 인생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 없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자신들의 인생을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머니의 품처럼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리고 생명을 대신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하나님을 영적인 사랑으로 생명으로 대우하고 그분에게 자신들의 삶을 드려서 선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른 양털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초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차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얘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린 양이여, 너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말아다오.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준 너의 하나님이라. 시험하고 다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선한 증거를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증거들과 그 아름다운 영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들 한 가지, 두 가지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나사와 무리바에서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한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마른 양털 위에 하나님 주님 선한 증거로 주님의 이슬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이슬로 적셔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증거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